와, 애니메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거 완전 무과금을 위한 업데이트야. 나한테는 개꿀이지. 오늘부터 한번 달려보자. 일단 패스가 생겼는데 패스 보상이 과금이랑 거의 같아. 야, 이게 말이 되냐? 샤이니냐 아니냐 차이야. 이렇게 보상을 잘 주다니.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레이드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 탑을 가면은 오브를 주거든? 1층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 다음 미러는 플레이 시간이 줄었어. 그리고 보상으로 위시 보상을 줘. 드랍률이 엄청 올라갔어. 이거 완전 무과금을 위한 거지. 무과금도 이제 시크릿 뽑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환 가면 일반은 변화가 없고, 아까 오브 탑에서 얻은 거, 여기서 스프릿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 옆으로 가보면은, 아까 말한 위시. 이거 무가도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밀어 진짜 노가다 뛰어야겠다,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 무한보상 포탈 열렸거든? 이 포탈작도 이제 시작해야 돼. 할게 엄청 많다.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고, 할게 엄청 많아, 그 대신에. 거래소 한번 가볼까? 거래소에는 또 거래 가능한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와, 내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해. 무과금인데 VIP 거래까지 가능해. 야, 이번 업데이트는 완전히 무과금을 위한 업데이트. 나를 위한 업데이트야, 이건. 이거는 무조건 게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과금을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진짜 무과금 전문 유튜버인 나를 위한 업데이트다, 이거.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Kaja!